들어가서 2점 받고 출발하면 맞는 선수 입장에서는 심장이 쿵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트가 또 초구가 본인의 것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뱅킹의 중요성은 점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TS 샴푸 퍼펙트 큐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는데 퍼펙트 큐를 치기에 가장 좋은 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치입니다. 그렇죠. 2점으로 출발을 하고 다음 배치가 또 2점짜리가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요. 네. 역시 뱅크샷으로 출발하는 김세현 선수. 아, 너무 두꺼워요. 정면으로. 네. 이 뱅크샷을 뭐 저 같은 경우는 7과 8 사이, 그러니까 한 포인트를 10으로 봤을 때 7, 8 사이에서 가는 경우도 봤었고 8, 9 사이에서 가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네. 이제 분명히 회전량에 따라서 어디를 노리느냐에 달라지겠지만 지금 김세현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포인트도 10에 가까이 친 것 같았고요. 지금 9를 바라보고 회전을 다 주고 들어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거기를 노리거든요. 네. 그리고 스롱피아비 선수의 첫 공격. 지금 첫 공격이 좋지 않아요. 네, 넘어갔습니다. 경기 전에 스롱피아비 선수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회 자체가 너무 이제 오랜만이고 네. 시즌 첫 대회니까 한동안 경기가 없었잖아요. 네. 대회가 없다가 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테이블 컨디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걱정과 의심이 많아져서 제대로 된 샷을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선수들 모두 다 이렇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공을 회전을 뺐죠. 안쪽에서 더블 쿠션으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공을 선택을 했고요. 네. 마땅히 칠만한 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을 이용해서 대회전을 쳤을 때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돌아오기죠. 상단 당점을 잘 주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첫 득점 정말 멋지게 뽑아냈습니다. 저렇게 1적구가 장 쿠션과 거리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투 쿠션 지점과 거리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배팅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배팅을 아주 잘 살려줬어요. 그런 거라면 뭐 스롱피아비 선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워낙 네. 배팅이 좋은 선수니까요. 그 이후에 대회전을 직접 맞힐 생각으로 좀 길게 뽑아주던가 아니면 아예 짧게 구사를 하던가 둘 중 하나를 가야 되는데요. 자, 짧게 가는데 속도가 조금 빨라 보이기도 하고요. 잘 들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 건질 캐스터가 속도 배합을 말했는데 네. 네, 속도 배합이 조금 빨라 보이긴 했지만 참 좋았던 겁니다. 네, 네 마지막 리버스 핸드가 조금 풀릴 수 있게끔 적당한 회전과 속도 배합으로 공을 맞춰준 거고요. 하지만 득점 이후에 빨간 공 너무 가깝게 붙어서 뱅크샷이 안 보이나요? 뱅크샷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공을 먼저 맞추고 갑니다. 야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회전 조절만으로 공을 너무 좋네요. 네. 아, 거의 장 쿠션이 보일랑 말랑 했었겠네요. 네. 네, 회전 조절을 정말 잘해줬고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와 이야기를 하면서 LPBA 이제 프로 무대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예전의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았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느끼기에 선수들이 목숨 걸고 경기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상금 규모도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불운인데요. 네. 각도를 잘 맞췄는데 짧게 봐서 잘 간다 싶었는데
자, 길게 가면서 하얀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피아비 선수 뭔가 끄덕이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본인 스스로를 뉘우치는 거는. 두 뱅크 노렸던 김세현. 바깥쪽 공간을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흰 공을 이용해서 뒤돌려 치길 가죠. 네, 적당하게 타격을 줘서 각도를 잘 꺾어놨습니다. 네, 네, 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침착하게 들어가는데요. 강한 힘을 안 줘도 수구와 1족구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네, 저렇게 가볍게 치는 듯한 스트로크로도 자연스럽게 공이 꺾여지죠.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유난히 크게 부각이 됐던 건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눈에 굉장히 그 눈 주변의 근육에 굉장히 힘을 좀 주고 긴장한 듯한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아, 네. 이 경기 내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직도 초반엔 조금 그런 편인데 그런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미친 듯이 득점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을 지금 당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끌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이 공이 어려운 이유가 네. 편한 두께로 쳤을 때 키스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당점을 낮추고 아주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형성시키려고 한 거였거든요. 아예 저 흰 공과 장쿠션 사이로 일적구를 빼내면서 가는 코스는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구와 일적구의 키스가 위험해지죠. 네. 네. 결국은 불편하게 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군요. 아, 네. 지금 김세현 선수가 초반에 공을 좀 어렵게 받기도 하고 있고 네. 지금 좀 어깨에 좀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가볍게 큐질이 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지난 시즌 에버리지가 0.96 정도로 전체 2위였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것도 김세현 선수 아닌가요? 네. 2.0을 쳤죠. 네. 자, 플러스 뱅크샷인데 조금 회전이 빠져 들어왔습니다. 네. 네. 2이닝 연속 득점 마지막 공격에 3뱅크도 뭐 아깝게 빠지긴 했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었고 지금 네. 공격도 살짝 오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은 선수는 잘 풀리다가도 내가 생각한 수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의 보통 보면은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에서 네. 아 지금도 좀 넘어갔죠. 네. 테이블의 상태가 일단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 속도와 당점이에요. 네. 네.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 수치가 본인의 감각화 되거든요. 네. 네. 내가 그 수치에 맞는 조합으로 잘 치고 있는지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테이블을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그 맞는 속도로 쳤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공이 잘 들어갔고요. 네. 지금 테이블 상태가 상당히 자연회전도 잘 받고 각도가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 테이블 상태예요. 네. 어떻게 보면 뻣뻣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가 오히려 알수나 조절하기 훨씬 좋거든요. 네. 네, 각이 딱딱 날이 서서 갈 때가요. 그리고 지금 이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경주가 오늘은 아주 날씨가 쾌청해요. 네. 그러면서 습한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대회 초반과는 다른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버스 공격인데요. 자, 회전. 여기에서 자, 마지막 회전도 좋겠죠. 멋진 공격 한 번 더 보여주는 스롱피아비.
아, 좋습니다. 큐쿠츠 살짝 떨구면서 밀려주는 효과를 부여했어요. 내공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가죠. 그리고 득점된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공이 좋게 졌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장타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찬스예요. 남다른 집중력과 정신력의 소유자 스롱피아비 선수가 위기를 한두 차례 넘기면서 이런 기회를 잡는다. 한두 점으로 그냥 끝낼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득점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베치도 마찬가지로 1적골을 얇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득점되고 나면은 센터 포지션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두껍게 가나요? 네, 두껍게 자신 있게 갔습니다. 바로 가는데요. 아, 성공. 좋습니다. 남은 점수 석점. 웰뱅 톱 랭킹 현재 1위 최혜미 선수가 1.692. 이게 22점을 13이닝에 쳤을 때 나오는 스코어고 네. 12이닝에 치면 새로운 기록인데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 분위기 좋죠. 네, 좋습니다. 당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당점을 너무 높게 주지 않고 중단 쪽에 당점을 형성시켰거든요. 네, 분리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당점이었고. 어차피 밀리는 구조니까요. 네. 이번엔 앞돌리기 짧게. 지금도 회전을 많이 살렸죠. 회전을 저렇게 많이 살렸다는 거는 두께에 자신이 짧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선수들이 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렇게 앞돌리기 짧게를 칠때 당점을 많이 살린다는 거, 회전을 많이 준다는 거는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은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그래도 이제 치는 과정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감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김세현 선수 아직 무득점인 상황. 타임아웃 쓰면서 뱅크샷을 꼼꼼하게 노려봅니다. 김세현 선수가 확실히 노련한 게 지금 배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득점은 진짜 중요한 득점이라고 했을 때 타임아웃을 쓰는 거죠. 네, 좋아요. 침착하게 하나 성공. 자, 공한번더 모이나요? 아, 모이긴 모였을 것 같은데. 큐골이 나오네요. 네, 모였어요. 깔끔하게 됐죠. 3뱅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고, 완전 코너 출발이네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약간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연속 득점으로 단숨에 넉 점. 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초구 3뱅크 놓친 게 굉장히 크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네. 대략 30각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30각도에서 30보다 조금 더긴 각, 요 사이에 있었는데, 각도 형성은 정말 잘해줬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뒤쪽으로 내리나요? 오른쪽 회족이 오른쪽으로 회전, 들어갔는데요. 짧게 치겠다는 얘기인데, 아, 돌질 못했네요. 아, 지금 직접 맞추는 게 어려웠었던가 봅니다. 네. 네. 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편으로 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울기가 좀 있었나 봐요. 빨간 공과 흰 공의 사이가. 그런 거를 김세현 선수가 캐치 못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세현 선수가 6이닝에 뱅크샷 2개 챙겨가면서 스코어는 8대 4. 자, 지금 배치를 더블 쿠션. 네, 더블 쿠션 선택은 아주 얇은 두께, 정말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얇은 두께가 자신 있었나 봅니다. 입사각이 좀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은. 네.
이번엔 김세훈 선수가 리버스 준비하는군요. 키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키스를 잘 빼고 들어갔지만 밀리면서 들어갑니다. 네. 김세현 선수의 공격을 보면은 아까 스롱피아비 선수의 리버스는 밀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이제 김세현 선수는 밀리면은 무조건 불리한 공이었거든요. 네. 1접구의 두께를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헬릭스 볼이 정신없이 돌아보지만 빨간 공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2이닝에는 어려운 공 풀어쳐서 연속 득점, 3이닝에 찾아온 좋은 포지션에 뒤로 돌려치기는 바로 성공, 5이닝에도 좋은 포지션에 옆돌리기 성공한 다음에 4연속 득점.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형태가 갖춰진 공은 상당히 위험해요. 네. 자, 지금도 잘 쳤죠. 네. 지금도 공격과 수비를 완벽하게 겸비할 수 있는 공격으로 갔어요. 네. 네. 지금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공수를 계속 겸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긴장이 많이 들 땐 정말 편해 보이는 공이라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늘면서 공격에 급급한데 네. 지금은 뭐 공격과 수비까지 다 신경 쓰면서 정확한 컨트롤까지 되는 상황이니까 네. 컨디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뒤돌려치기 짧게 가겠죠. 지금은 좀 길게 내려와 버렸고요. 네. 규디를 살짝 들어서 좀 찍어치면서까지 짧게 만들어보려고 했었지만 실패. 자, 자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세가 너무 안 나와서 원뱅크 걸어치기라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앞으로 밀렸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갔을 것 같은데 아깝죠. 워낙에 또 이게 자세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네. 남은 점수 두 점의 스롱피아비 선수 자, 그리고 비껴치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각도예요. 네. 자연스럽게 놔줘도 충분히 각도가 짧게 갈 수 있는 각도고 굳이 짧게 안 해줘도 네 약간 짧게 가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짧게 컨트롤을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각도였거든요. 네. 네. 배치를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든 좀 짧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배치거든요. 네. 때 막상 원쿠션에서 투쿠션을 날라갈 때 어쩔 수 없이 라운드가 그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도가 짧아지는 각입니다. 한번 속았군요. 네. 이번에도 뱅크샷 받고 한번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현 선수. 빨간 공이 비껴치기 형태로 걸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쿠션 먼저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 김세훈 선수가 6이닝에 뱅크샷 두 개 치면서 약간 따라 붙긴 했는데 그 다음 이닝에는 리버스 공격 그 다음에는 원뱅크 앞서 이제 제대로 안 걸렸던 네. 자세 안 나오고 지금도 3뱅크 뱅크샷 자체가 기회긴 하지만 어려운 공이었죠. 네, 비껴치기를 맞춰야 되는 네, 공이었으니까 따라 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이 조금씩 어렵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돌아나가는데요. 네. 네 미스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이 어렵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공을 어렵게 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배치처럼 수비를 생각할 겨를이 필요 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공이 열리죠. 처음으로 한 점짜리 득점 만들 수 있을까요? 김세현 선수 뒤로 네. 돌려치기. 그리고 여기에서 장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선수들의 능력인 거고요. 네. 우선 하나. 아 근데 지금은
패치가 조금 안 좋게 섰어요. 돌리기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앞돌리기 형태로 저 지점을 정확하게 넣겠다는 얘긴데 쉽지 않죠. 네. 이렇게 쳐서 내공을 힘을 좀 실어주면 내공은 반대편으로 가는데 일적구였던 빨간 공은 가지고 올 수가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김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피아비 선수가 이제 완벽한 수비 형태의 플레이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 선수에게 수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완벽하게 공격만 신경 쓸 수 있는 배치가 아니라면 늘 그런 것들도 염두해 둬야 되고요. 그럼요. 되고요. 네. 수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앞돌리기 짧게지만 밀렸습니다. 네. 상대 선수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서 나에게 공을 어렵게 주고 그럼 내 공격이 안 풀린다. 그러면 상대 선수가 세이프티에 신경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서 한번 풀린 공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죠. 그렇죠. 그걸 뭐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런다고 무조건 좋은 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 지금도 아, 오, 잘 쳤습니다. 김세현 네. 선수 한 점 또 따라 붙으면서 6대 9. 이 정도면 큰 점수 차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든 득점을 위주로 시원하게 공을 쳤을 때 여기에서 이제 공이 좀 잘 서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지금은 쉽지 않아요. 옷이 닿을까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옷이 헐렁해서 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을 얇은 두께에서 가려고 했는데 네. 역회전을 준 상황에서 네,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빨간 공에 비껴치기도 상당히 각도가 어려웠고 앞돌리기도 상당히 각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를 생각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네. 근데 두께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역회전이 너무 많았어요. 이 두께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저런 역회전을 좀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네. 저 두께가 아니면 역회전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각도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오, 살짝 이거 키스? 키스가 나면서 네. 네. 최대치로 짧아질 뻔했는데 네. 스롱 피아비 선수 8, 9, 10, 11 4연속 공타 8대 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대 6까지 따라 붙고 공격에서도 지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인데 그러면서 실수하면 안 되겠죠. 회전력을 줄이고 짧게 잘 내려왔습니다. 아, 성공. 좋습니다. 자, 피아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못 도망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 점을 지금 김세현 선수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가겠죠. 자, 근데 옆돌리기 각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네, 회전 조절도 잘해야 되고 스트롱 느낌도 상당히 잘 실어줘야 되거든요. 아, 얇게 방향이 잘 맞은 줄 알았는데 저 공이 저렇게 얇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들겠죠. 네. 네. 보통은 뭐 길어서 득점이 안 그렇죠. 되는 쪽을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리고 피아비 선수에게 또 한 번의 난구가 섰는데 지금 이 공은 피아비 선수가 잘 치는 공입니다. 뭐 뱅크샷도 괜찮고요. 아, 지금 너무 아깝게 맞았군요. 네. 바짝 세워서 네, 장단단으로 가는 거죠. 가는 뱅크샷. 네. 장단, 단, 장 형태로 보내는
자, 이 공이 이렇게 걸려도 그렇죠. 득점이 되죠. 이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네. 수 있습니다. 스롱피어비 선수가 8대 0까지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가 좀 오랜 시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하지만 어려운 공을 뱅크샷으로 풀어치면서 11대 7로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듭니다. 제가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스롱피어비 선수가 득점을 했던 걸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자신 있게 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지막 2점을 정말 잘 쳤습니다. 그동안 네. 자신 있게 이 샷을 쳐왔고 그때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덜 긴장하고 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준비가 됐고 연습이 됐단 얘기죠. 네, 스롱피아비 선수와 김세훈 선수의 맞대결 잠시 후 2세트로 이어집니다. 2021-2022 시즌 개막전 블루원 리조트 LPBA 챔피언십 4강 스롱피아비 선수와 김세훈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웰뱅 톱랭킹 순위 아마도 이번 4강에서는 1위 최유미 선수의 1.691을 깨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이미 12이닝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2세트의 촉으로 스롱피아비 선수가 다 친다 하더라도 기록을 깨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5위까지의 순위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이상의 그 이외의 선수들에 대한 성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PBA 홈페이지 PBA 홈페이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네. 경기를 더욱더 재밌게 관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의 초구. 자, 피아비 선수 너무는 너무 네. 지금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는 회전을 좀 죽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제 6, 7 정도 사이를 노리는 선수가 있고 네. 반포인트와 반포인트가 좀 넘게 아니면 7, 8에서 9까지도 노리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는 좀 깊게 노려놓고 회전을 좀 덜 주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길게 빠져나갔고요. 네. 첫 득점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코너가 너무 바짝 도는 것만 조심하면 이렇게요. 네. 코너를 좀 바짝 쳐야 할 만큼 일적구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코너가 바짝 돌아가는 거를 조심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김세현 선수도 이렇게 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스커트 현상이라고 하죠. 네. 스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제가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적으로 거긴 꺾이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공이 좀 얇게 맞은 것 같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자신의 아, 진공 아, 득점은 안 됐지만 어? 아, 이제는 멈추네요. 네. 네. 정말 멋진 스핀샷이었습니다. 정말 득점은 안 됐지만 자신감과 모든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피아비 선수가 아, 자, 저렇게 몸 쓰는 그 제스처도 좀 남자 선수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네. 피아비 선수 확실히 잘 칩니다. 김세훈 선수가 좀 아무래도 키가 약간 작은 편이어서 네. 먼 거리에 있는 공이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앞서 공격은 딱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뱅크샷 노려봤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김세훈 선수 경기가 초반에 계속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피아비 선수는 다시 한번 세어치기 형태 내지는 뒤돌려치기 짧게가 일단 공격적으로는 좋고요. 공수를 겸비하기에는 또 세어치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아, 세어치기 쪽으로 세어치기로 갑니다. 가죠. 세어치기지만 자, 공격적으로 쳐서 성공하는군요. 네, 네. 너무 잘 쳤어요. 네. 아무래도 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뒤로 돌려치기를 예상을 했는데 네. 앞돌리기를 공격적으로 갔네요. 피아비 선수가 예전에 동호인시절 때서부터 이 네. 앞돌리기, 세어치기 이런 공들을 너무 잘 쳤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배치도 얇게 끌어가는 배치이긴 한데 각도가 훨씬 편하죠. 아까 전에 쳤던 것보다는. 네.
0점에서 출발해서 연속 득점 만들어 나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네, 그리고 득점 이후에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조금의 회전을 빼주는 것만으로도 각도를 짧은 각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짧을까봐 고민해야 되는 공이에요. 컨트롤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번 대회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할 때도 샷이 좋다가 안 좋다가 조금 자신 있게 샷이 나가다가 멈칫하다가 이런 게 좀 반복된 편이었거든요. 네. 이번 세트는 평소 모습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구를 매 세트, 매 게임, 매 경기마다 다 잘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딱 집중이 되고 그리고 공도 내가 원한 대로 좀 서주기 시작하고 지금 아, 좋죠. 네, 들어갔어요. 네. 옆돌리기. 4연속 득점. 그랬을 때 본인의 베스트 게임이 나오는 거고 지금 피아비 선수는 집중도 잘 돼 있고 공도 잘 서주고 있는 쪽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다음 배치가 좋진 않네요. 빨간 공 얇게. 네, 얇은 두께로 잘 치고 나가야 돼요. 아, 두께감은 좋았고요. 바로는 없는데 돌아서는 아, 좀 짧아지나요? 네. 네. 양방향 볼 수는 없는 공이었군요. 네. 보통 이제 저렇게 얇게 치고 나가는 공들은 아예 한계각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뒤로 들어가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좋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적당하게 얇게 쳐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불편하죠. 네. 연속 득점 넉 점에서 멈추면서 이제 김세현 선수에게 공이 갑니다. 이번에도 뱅크샷으로 따라 붙어야 하는 상황. 자, 지금도 각도가 아 걸리지 않네요. 처음에 쳤던 뒤로 돌려치기는 자세가 불편해서 편한 공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뱅크샷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지금 뱅크샷도 아주 얇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예민했죠. 네, 어려운 공이었죠. 또 그렇다고 투뱅크샷으로 가기엔 또 넘칠까봐 또 불안한 공이었고요. 그 사이에 스롱피아비 선수는 자신감 있게 샷하면서 득점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뺏고 지금도 돌아서 득점은 안 됐지만 네? 아 그래도 각도 형성하고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쭉 뻗어주는 느낌이 너무 자신있고 좋았죠. 네. 저렇게 분리를 만들어주면서 갈 때 있어서 내공이 붙어있거나 일적구가 너무 가깝거나 할 때는 좀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 불안감을 뭐 지금은 그 두 개가 다 섞였는데요. 네. 그런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게 가죠. 자, 지금도 배치가 어려워요. 원뱅크가 오, 잘 걸려. 원뱅크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네, 걸려도 정말 잘 밀려 들어가거나 얇게 맞거나 둘 중 하나로 맞췄어야 되는 배치였어요. 네. 지금은 노란 공을 공부터 치는 쪽의 해법은 많이 좀 까다로웠을까요? 일단은 원 쿠션과 그러니까 공까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네. 그 두께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기회를 놓쳐서 이 점수라면 자기 자신이라도 책망하겠는데 지금 뭐 기회도 오지 않고 갑갑하겠습니다. 초조하고. 자,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려고 키스. 했는데 오히려 너무 네. 얇게 맞아서 자, 여기서 찬스가 한번 오나요? 자, 쉽지만은 않지만 3뱅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하고요. 아니면 옆돌리기를 오른쪽 방향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결정은 빨리 내렸습니다. 네. 횡단인가요? 옆돌리기 얇게 치나요? 네. 자, 옆돌리기를 파이브인데. 네, 파이브 각도로 만들기가 여기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깝네요. 네. 옆돌기를 오른쪽으로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지금 각도 선상에서 각도를
이적구 위치를 보면요, 빨간 공 위치를 보면 대략 30각도만 들어와도 뭐 맞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30각도만 들어와도 저 원포인트 아래쪽으로만 내려가면 되는데 그 각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아비 선수에게 찬스가 왔죠. 어, 지금 짧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코스 없고요. 네. 스롱 피아비 선수가 2세트 들어와서 3이닝에 4연속 득점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 외 5이닝은 모두 공타. 자, 김세현 선수에게는 첫 득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무언가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일단 첫 득점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 공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공타가 이어지면 자신감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많은 생각이 교체될 거예요. 그리고 피아비 선수에게도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뒤쪽 공간도 마찬가지고 직접 노려도 되고요. 어, 지금도 짧아요. 조금 전에 쳤던 공과 비슷하게 짧게 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회전력을 너무 죽이고 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비껴치기를 돌린다는 생각인데 자, 회전 조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회전을 바짝 살리면 짧을 수도 있고요. 자, 부드럽게 이렇게 자,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힘 배합 자체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네. 득점된 이후에 배치가 너무 어렵게 섰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는 횡단샷을 칠 때는 당점이 좀 낮은 상태로 속도가 빠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걸리는군요. 네. 그냥 이렇게 편한, 그러니까 내리기 편한 얇은 두께에선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지금보다 조금 두께를 쓰면서 교차 타이밍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쳤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트 스코어 밀리고 있고 긴 공타도 있었고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충동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스롱 피아비 선수 좋은 기회입니다. 얇게 한 점 달아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세현 선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자, 피아비 선수는 여기서 상대방이 흔들릴 때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겠죠. LPBA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 그렇게 많지 않지만 2승 이상을 차지한 선수는 손에 꼽죠. 임정숙 선수, 이미래 선수, 그리고 또 한 선수가 바로 김세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1억 원이 걸린 월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이 선수도 지금 시즌 개막전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옆돌리기 놓치면서 스롱 피아비 선수는 단타. 너무 많이 밀렸죠. 짧게 빠진 이후에 김세현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습니다. 자, 이 찬스를 잘 살려야 돼요. 이거 불안한데요. 네. 짧게는 거의 안 빠지고 길게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얇게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하,
저거를 예상을 했을 텐데도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갔어요. 아니면 회전을 좀 빼고 가는 상황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조금 길게 가면서 저 틈을 파고들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피아비 선수는 비껴치기로 갑니다. 옆돌리기를 가지 않고 비껴치기가 이적구 위치가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키스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길 네. 자체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키스가 나고 보니까 어차피 키스 날 거면 아예 걸어치기를 해보면 어땠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경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2점짜리를 의식하고 욕심을 내니까 더 안 들어간다고. 네. 네. 조금은 한 점 한 점 치는데 집중을 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아, 회전력을 잘 살려줘서 들어갔는데 쉽지 않아요. 네. 방금 전에는 만약에 비껴치기가 아니라면 원뱅크보다는 옆돌리기를 갔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욕심이 났다면. 그렇죠. 네. 2점짜리 욕심이 났다면. 클럽에서 서바이벌 경기 해보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점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뱅크샷이 오면 좀 무리해서 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도 뱅크샷으로 갑니다. 자, 장장 단으로 내려가는 3뱅크예요. 아, 지금은 이제 가마치기 효과를 준 거였거든요. 네. 네, 하단 당점을 낮춰놓고 원쿠션에서 입사각 자체를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날아가는 입사각 자체를 휘어짐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휘어지는 틈이 너무 없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휘어질 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바닥면에 마찰을 이용할 시간이 없는 거죠. 자, 지금도 배치로 봤을 때 빨간 공 비껴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네. 회전력을 잘 조절을 해서 휘어짐까지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뒤돌려치기 노란 공 뒤돌려치기보단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비껴치기가 좋아요.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은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건 키스가 있잖아요. 지금 빨간 공이 다시 앞돌리기 형태로 돌아서 노란 공과 만나는 키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비껴치기가 더 좋습니다. 대회전보다는요. 근데 이 공이 이렇게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제일 큰 공이거든요. 밀려버리면서 네. 아 이거 또 뱅크샷으로 이어지게 되면 위험한데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너무 좋은 공을 줘버렸어요. 네. 지금 이런 공들은 치기가 무서운 거죠. 치기 전서부터 상대방에게 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 선택보다는 글쎄요. 어쨌든 지금 원뱅크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1조코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네. 아, 피아비 선수에게는 정말 불운인 게 지금 배치가 너무 좋게 섰거든요. 김세현 선수 배치가 아 너무 얇았어요. 네. 차마 다시 밀려서 올라가지 못하고 저 상황에서 뭐 끌린다고 봐야겠죠. 네. 두 점짜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공 받아서 김세현 선수가 연속 득점 만들어낸다면 쫓아갈 수 있죠. 네. 네. 단지 2세트뿐만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흐름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노란 공이 너무 코너로 가네요. 자, 자신 있게 쳐서 득점까지는 너무 좋았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원래 종단을 하면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세우는 게 맞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붙었습니다. 코너 쪽에. 앞돌리기 짧게 왼쪽으로 가면 저 위치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각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자, 오, 잘 친 것 같아요. 일단은 각도가 비슷한데요. 내려와서 아, 좀 짧나요? 아! 아 이렇게 잘 친 공이 너무 아깝게 안 들어가서 네.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김세현 선수 네. 와 정말
각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정말 잘 친 공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정말 오늘 정말 당구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2이닝 5대2 스롱피아비 선수 넣어치기 준비하나요? 빨간 공 옆 공간을 조금 봤는데요. 넣어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넣어치기를 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뒤로 걸리는 느낌으로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장쿠션을 태우지 않고요. 네. 자,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 완벽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은 네. 그렇게 보고 친 공은 아닐 것 같아요. 피아비 선수가 이제 인사를 하는 걸 봐서는.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뒤쪽까지 파고드는 느낌으로 가야 장쿠션 두 번 이제 구석에 맞고 내려오고 네. 각이 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이제 일단 뒤쪽 면을 맞추려고는 했었는데 네. 저렇게 보통 이제 저 공을 뒤쪽 면을 걸고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으로 친 것 같지는 않고요. 인사를 또 합니다. 두 점짜리 챙겨가면서 남은 점수는 넉 점. 자, 그리고 배치가 너무 좋게 섰죠. 여기서 거의 이닝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세트 12이닝에 끝났고 2세트도 지금 12이닝 8점에 아직 공격권이 있습니다. 옆돌리기. 앞서 김세현 선수가 이 공을 짧게 빼면서 약간 불운을 한번 겪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각이 조금은 좋죠. 네. 네. 평범한 두께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은 득점 확률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김세현 선수의 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 네. 네. 두께를 조금 얇게 쓴 것 같습니다. 두께를 노리는 상황인데요. 아, 자 여기서 퍼져주면 가능합니다 이거. 좋죠. 오, 네. 득점 되는군요. 스트로크가 워낙 부드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코너 쪽 언저리만 돌아주면 반대쪽 투포인트보다 투포인트 언저리 쪽으로 장쿠션 투포인트 언저리 쪽으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투포인트 언저리보다 이렇게 들어가서 득점이 가능했었고요. 네. 자, 백크샷 두 점짜리 치면 아주 든든한 힘이 되는데요. 자, 지금 각도가 길어지나요? 직접 맞죠? 들어오네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두 점짜리 가져오면서 똑같이 석점 치고 있는 김세현 선수. 그리고 회전을 줄 수 있으면 대회전이 괜찮은데 회전 주기가 지금 빨간 공이 너무 가리게 섰거든요. 자, 회전 줄 수 있으면 이 공은 또 포지션도 가능해집니다. 노란 공, 아 지금 노란 공을 얇게 쳐서 가려고 했군요. 네. 뭔가 기회를 잡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네. 그리고 스롱피아비 선수 석점 남았는데 약간은 이제는 체념을 하게 될 것 같은 공 배치가 와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족부를 좀 두껍게 구사를 해서 갔어야 될 건데 김세현 선수 아마 알았을 거예요. 네. 근데 치면서 몸이 비틀어지면서 얇게 맞은 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너무 좋게 섰습니다. 자, 득점은 뭐 충분히 가능하고 네. 일족구가 잘 왔죠. 다 네. 배치도 잘 섰네요. 이적구도 잘 맞았고. 네. 남은 점수 두 점. 자, 여기서 경기가 거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 쿠션으로 성공하면서 10점이 되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첫 시즌부터 참가를 한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중간에 합류를 한 LPBA 선수들 가운데 두 대회만의 결승전 간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비아비 선수가 그만큼 적응을 많이 잘했다는 거고 그만큼 빨리 했다는 거죠. 네. 스롱 비아비 선수니까 이해가 가긴 하는데 자 이게 자 오, 일단 걸리면서 네, 기회가 살았어요. 네.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득점 기회를 잃게 됐고요. 자, 지금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을 쳤을 때가 득점 확률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일단 이렇게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포 쿠션으로 맞췄을 때 공이 좋게 설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금 3뱅크 샷을 길게 노렸는데요. 아, 근데 각도 형성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욕심일 수 있지만 방금 같은 뱅크샷이 힘 조절까지 돼서 딱 들어갔다면 한 번 더 뱅크샷을 노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가정이 이어질 정도로 좀 아쉬웠던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피아비 선수에게 지금 공 배치는 상당히 지금 각도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공이거든요. 오! 득점됐어요. 걸리면서 네. 스롱 피아비 선수가 남은 한 점을 채우게 됐습니다. 굉장히 친한 두 선수가 웃음기 싹 빼고 정말 승부에만 집중을 해서 경기를 펼쳤는데 한 선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무난히 해냈고 또 한 선수는 이렇게 안 풀리는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는 2대 0. 스롱 피아비 선수가 LPBA 무대에 입성을 하고 처음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같으면은 아무리 우승을 경험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뭐 대회에서 1승이 목표다, 뭐 예선 통과가 목표다라고 목표를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스롱 피아비 선수는 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스롱 피아비 선수는 어떤 선수와 결승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결승전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즐거운 시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근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